안녕하세요. 레이나맘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점점 따뜻한 차를 찾게 되는데요. 커피 대신 할 만한 것을 아직 찾진 못했지만 요즘 제가 마시는 차를 소개하려고 해요. 커피만큼은 아니지만 색도 커피색이라서 은근히 대리만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차가버섯인데요. 원래는 미지근하게 우려서 마시는 건데 가루 형태로 제가 구입하다 보니까 일반 커피 메이커에도 아주 잘 우러나더라고요. 원래 미지근하게 우리는 거지만 저는 그냥 손쉽게 커피 메이커에다가 자주 커피처럼 먹기도 해요. 차가버섯의 효능은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암, 성인병에 특히 효과가 있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차가버섯은 자작나무 상처를 통해서 나무에 착생하여 나무 내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작나무 수액과 플라보노이드 등을 먹고 자라는데요. 이때 자작나무의 영양분이 보관되고 저장되는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무 표면으로 돌출되어서 나오는 게 바로 차가버섯이라고 합니다. 차가버섯만 이렇게 내려도 되고 때로는 여기에 커피까지 더해서 차가버섯 커피로도 마실 수 있는데요. 원래 차가버섯 커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보다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더 많이 마시는 커피 형태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만 이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커피의 다양한 식재료를 혼합해 마시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이때 버섯 가루를 넣는 형태가 덜어 있다 그래요. 차가버섯의 핵심 성분은 베타글루칸인데요. 베타글루칸 성분은 항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혈당에도 좋다 그럽니다. 베타글루칸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각종 질병에서 초래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면역력에도 효과가 좋다 그래요. 그 외에도 당뇨 개선, 혈관 건강, 간 건강, 피부 미용, 노화 방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커피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마치 커피 같은 커피 같지 않은 네, 이런 음료인데요. 아주 부드럽고 먹기 좋았어요. 커피를 대신한 음료를 찾고 계신다면 건강에도 좋은 차가버섯 가루를 구입해서 커피처럼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가을 되세요. 레이나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